이 이국적인 느낌은 북유럽 분위기 가득한 백파이프 연주. 찬바람은 쌩쌩 불지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느낌. 연말 연시를 맞아 모두가 즐거워하며 신나게 달린 현장. 퀸 누르딕 레이스의 바다. 추운데 달리기만 하면 무슨 재미? 때로는 촉촉한 핸드크림처럼, 때로는 따뜻한 담요처럼 참가자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피로가 싹 풀리는 마사지까지. MBC 퀸 부스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. 게다가 즐거움을 더해주는 게임 도전. 아, 이거 심심할 틈이 없네요. MBC 퀸 탄생 1주년, 그 특별한 시간을 함께한 노르딕 레이스. 2014년은 더욱 특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화이팅입니다. 첫 행사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한 노르딕 레이스. 겨울에도 이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. 노르딕 화이팅! 너무 좋아해서 이 계기에 오늘도 저도 뛰거든요.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. 드디어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시간이 됐네요. 힘차게 출발하는 참가자들. 3,000명이 참가한 이번 노르딕 레이스는 탁 트인 서울 대공원에서 펼쳐졌는데요. 노르웨이의 이국적인 겨울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테마.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코스들이 준비됐답니다. 노르웨이 피오르트규의 자욱한 물안개를 느낄 수 있는 물안개 코스. 제설기를 동원한 스노우 코스도 만들어져 겨울 분위기 제대로 연출. 뛰다 말고 절로 사진이 찍고 싶어진다는데. 네, 막 눈보라랑 물안개 이렇게 날리고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노르딕 레이스, 정말 즐거운 레이스네요. 내년 행사도 기대해보면서 MBC 퀸과 함께 2014년도 화이팅해요.